이 부모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윤정 측은 금전적인 문제와 부모님의 이혼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도경환 아나운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장윤정은 예정대로 내일 토크쇼 녹화에 참여해 예비 신랑 도경환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 특유의 돌직구화법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